안녕하세요, 새론입니다. 이번 영상은 좋은 기회로 20년 전통의 와플 메이커 전문 브랜드 비탄토니오사의 와플 메이커를 제공받게 되어 영상 찍게 되었어요. 제품 소개부터 스펙, 베이킹 장면까지 영상에 담았으니 와플 메이커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탄토니오 와플 메이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데요. 가까운 도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비탄토니오는 최고의 프리미엄 와플 메이커로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구성은 와플 메이커 본체 한 대와 플레이트 2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와플 플레이트와 멀티 샌드위치 플레이트를 제공합니다. 플레이트는 기본 구성품의 2종 포함 총 14가지의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와플메이커에 추가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최다 종류의 플레이트를 고비한 와플메이커는 단연 비탄토니오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 2구 플레이트, 2구 이상의 플레이트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플레이트가 깊고 견고해 열이 고르게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타르트, 구움 과자, 컵케이크 등 다양한 베이킹이 가능한 플레이트는 비탄토니오 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품 제공받게 되면서 팬케이크, 붕어빵 플레이트를 추가로 제공받게 되었어요. 플레이트만 꺼내놓고 봐도 두께가 상당하고 제법 묵직합니다. 플레이트 탈부착 방법은 와플 메이커 가운데에 버튼이 있는데요. 살짝 밀어서 플레이트를 탈부착하시면 됩니다. 와플 메이커의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두 개의 램프가 있는데요. 초록색 램프는 예열 램프로 약 5분이면 예열이 완료됩니다. 빨간색 램프는 전원 램프로 타이머를 세팅하면 전원 램프가 점등되며 가열이 시작됩니다. 오른쪽의 다이얼은 타이머입니다. 최대 10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PFOA 등 과부하 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아 더욱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빛안토니오 와플메이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기회로 튼튼하고 성능 좋은 와플메이커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상 제작한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